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라고 다 좋을까요? 애견 미용샵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홍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. 홍대는 유동 인구가 아주 많은 상권이 좋은 번화가입니다. 그런데 홍대에는 애견 미용실이 아주 적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이런 번화가에는 여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타 지역에서 번화가로 오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그 많은 유동 인구가 애견 미용샵 입장에서는 다 허수입니다. 두 번째, 기본적인 보증금과 월세가 높습니다. 애견 미용샵은 고정 손님으로 인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초창기 1년까지는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. 초기에 버티기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트렌드가 빠릅니다. 홍대 같은 화려한 상권 번화가는 트렌드가 빠르기에 미용 관련 업종의 리모델링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. 그러니 되도록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